안녕하십니까. 오늘 편리미엄과 밀키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마이셰프의 임종옥 대표입니다.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식품 중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마 밀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편리미엄과 밀키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편리미엄이란 무엇이고 간편식과 밀키트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또한 국내외 밀키트의 사례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밀키트 시장의 추가적인 확장성과 시장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 분들은 똑같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케어하는 뭐 또 육아도 많이 힘들고요.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이 바쁜 시간들을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여가 생활을 위한 시간으로 쪼개다 보니까 더 바빠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쁜 생활들을 무엇으로 사람들은 타개하고 헤쳐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편리미엄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앞에서 설명이 됐지만 편리미엄이라는 것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입니다.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귀찮은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게 편리미엄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것은 곧 프리미엄이다. 이 말이 편리미엄을 또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프리미엄이라 그러면 뭐 한우를 사용을 해야 되고 고가의 제품을 의미한다는 어떤 방향성이 있었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 편리미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편리미엄이라는 것은 편리하고 내게 가치가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쁜 현대 밀레니엄 세대들의 키워드는 바로 나에 대한 미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이 아닌 나를 위한 보상, 그것이 곧 나의 자존감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개인적인 취향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쟁취하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한 무언가를 지불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는 것에서 요즘 현대 밀레니엄 세대들은 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편리미엄의 사례를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의, 식, 주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제가 찾아볼 텐데요. 먼저 의, 런드리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강남과 서초동 수도권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리한 세탁 대행 업체입니다. 즉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문 앞에 우리의 옷을 걸어두면 이걸 수거해 가서 다 세탁을 하고 저녁에 가져다주는 그런 정말 편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 비마트라고 번쩍 배송 정말 한 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집사라고 해서 정말 내가 귀찮은 것 하나하나를 대행해서 심부름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의식주에 관한 부분들이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금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관련된 지금 업종에서도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식품 사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방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후로는 특히 식품과 생필품, 주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식료품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와 함께 굉장히 급성장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취미 놀이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앞서부터 미리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코로나와 함께 더 급하게 증가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통 채널의 변화입니다. 특히 이 유통 채널의 변화는 적시성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마켓컬리, 쿠팡, 이마트 등 새벽 배송 업체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가장 큰 주안점은 초소량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배달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바구니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소비의 패턴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또한 배송 시간 자체가 예전에는 택배와 같은 36시간, 40시간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번쩍 비마트처럼 1시간 내 배송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미엄의 핵심인 어떤 나의 편리함을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간편식과 밀키트의 차별성을 뭘까? 식품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간편한 제품에 대한 HMR과 밀키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편리함들과 이 간편함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냐? CEO 밥 반다크는 2019년도에 100년 전에 우리가 옷을 지어 입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20년 뒤에는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견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들이 주방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앞서가서는 어떻게 보면 냉장고도 사라져가고 있고 축소돼가고 있다는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즉 음식 배달과 간편한 식품들이 성장하면서 주방이 굳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HMR을 만들고 있고 밀키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롯데, 신세계, 동원 많은 대기업들이 HMR 시장에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CJ랑 GS 심플리쿡 또한 편리한 밀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키트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HMR, 가정 간편식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겠지만 밀키트란 용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밀키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품들이 각각이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질되고 정량화된 신선 식재료가 소스와 간편 레시피가 함께 동봉되어서 누구나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밀키트와 HMR의 구조적인 상황을 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HMR이라고 얘기하는 가정 간편식은 즉석 섭취식품과 즉석 조리식품 그리고 신선 편의식품으로 나누는데요. 즉석 조리 섭취식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샌드위치, 삼각김밥 같은 것이고요. 즉석 조리식품은 완조리된 육개장과 같이 다 조리되고 익혀진 것들을 재포장해서 데워 먹으면 되는 정도로 진행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신선 편의식품까지 합쳐서 HMR이라고 하는데요. 밀키트는 조리 상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광의적인 개념에서는 밀키트라고 하는 것은 신선식품과 신선 편의식품과 밀키트가 합쳐진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HMR과 가장 큰 구분점은 신선하냐, 완조리되어 있느냐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편리미엄의 어떤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식물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도요, 2010년도에는 23.9%였다면 올해는 30.3%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특히 2015년도에는 가성비란 용어, 2017년도에는 소확행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트렌드로 유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가심비,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편리미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키트의 인기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는 프리미엄의 간편식, 신선 간편식을 아우르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집에서 먹는 집밥, 가정 간편식을 더 다양화하고 전문화하고 하고 있다는 부분과 외식 산업에 대한 그 음식들을 가정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밀키트화한 RMR이라는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특히 배달 음식을 좀 더 프리미엄, 고급스럽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밀키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밀키트 시장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은 연간 88%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약 50%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2018년 미국의 밀키트 시장은 3조 5천억 시장으로 나타났고요. 그 일본은 약 9천억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밀키트의 선두기업인 블루 에이프론이 2012년에 미국에서 밀키트로 창업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된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블루 에이프론이 성장이 알게 된 부분은 2016년도에 2014년 대비 10배 성장을 하면서 국내에 소개가 됐고요. 그 이후로 해서 2017년도에 나스닥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키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에이프론 또한 매각설이 나올 정도로 시장 안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최근 헬로프레시와 함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도에 7천억 시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예측치가 400억 시장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700억에서 1000억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키트 시장이 또한 성장성을 가져가는 요인 중에 한 개는 지금이 바로 성장기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 마이셰프와 함께 뭐 프레시지, 푸드 어셈블리 등 많은 스타트업들과 함께 이 시장에서 밀키트 제품들이 더 다양화해지고 있고 더 프리미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키트의 확장성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밀키트에 대한 관심들이 2018년, 2019년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와 함께 보시는 바와 같이 밀키트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이 언택트 시대에 나가서 외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정에서 집밥을 드시는 밀키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기존의 어떤 HMR, 간편 가정식과 확연히 이제 구분되어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한 밀키트가 또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또 무엇일까? 오른쪽 자료는 저희 자사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정말 재구매율이 90%에 가까운 어떤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번 드시고 나면 이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어떤 매력이 밀키트 안에 있다. 즉, 그게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맛의 맛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정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밀키트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밀키트는 신선 냉장 밀키트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블루 에이프론이 나아갔던 길인 식단 전기 배송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와 함께 신선 냉장 밀키트인 개별 제품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격 파괴 경쟁이 있었고요. 신선 밀키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의 어떤 편리미엄과 밀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밀키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밀키트는 굉장히 확장성이 큰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밀키트가 하나의 제품이라기보다는
밀키트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밀키트는 자동차 산업처럼 조립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어떤 식품 산업과는 다르게 조립하는 식품, 즉 자동차 산업 같은 것이 밀키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밀키트는 기능성 기반의 제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활용성 기반이나 어떤 전기 배송 위주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밀키트는 교육 체험용으로는 정말 딱입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특히 건강식, 환자식, 그리고 육아용 밀키트, 다이어트용 샐러드, 어떤 육아용 반찬, 그리고 펫 밀키트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키토화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곧 밀키트를 만드는 확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활용을 보면 뭐 수출도 가능하고요. 어떤 외식 업소용으로 어떤 벌크용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PC토랑이라든가 카페토랑처럼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메뉴들로도 확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배송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밀키트의 많은 영역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국의 블루 에이프로는 많은 밀키트의 영역 중에서 전기 배송이 가정식을 선택해서 확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장의 한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카테고리들은 냉장, 냉동, 상온 중심으로 어떤 메뉴들이 개발해서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현재 저희가 이 확장성을 가지고 만들었던 제품들입니다. 특히 앞서 보여드렸던 신선 밀키트는 당연히 많은 신선 메뉴들 중심으로 어떤 저희가 다양화시키고 메뉴의 확장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보신 것 같이 냉동 밀키트를 통해서 수출이나 유통을 타겟으로 한 어떤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현재 이 많은 제품들이 OEM 제품이나 저희 자사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요리 전용 야채 키트입니다. 이건 현재도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닭볶음탕을 하고 싶으면 닭고기 200g에 대한 야채와 500g에 대한 야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양념부터 어떤 야채의 어떤 비율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달에 출시한 제품인데요. 핑크퐁과 함께 교육용 밀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편하게 요리를 하면서 그것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제품, 정말 만들고 먹을 수 있는 체험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원치 않은 뭐 당근 요리를 쉽게 먹일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시장의 확장성이 가져가고 있고요. 맛집 밀키트처럼 뭐 메드포 갈릭과 저희가 뭐 어떤 협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제품들이 어떤 우리의 경쟁사들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콜드 샐러드 중심이었다면 저희가 핫 샐러드, 웜 샐러드인 찜 샐러드를 통해서 새로운 밀키트 시장을 샐러드화 시킬 수 있는 구조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함들이 밀키트 안에서 구현될 수 있고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밀키트 시장이 침체되거나 시장의 어떤 확장성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나아가서는 HMR을 대체하고 어떤 보완하는 제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더 밀키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키트는 편리미엄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와 저희 직원들 또한 이 밀키트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밀키트는 정말 고품질의 제품입니다. 신선한 야채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안전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 장바구니 정말 시장에 어떤 가서 마트에 가서 시간을 소비하고 야채의 비싼 가격을 사서 남기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 자체는 내 자신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데워서 먹이는 HMR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안한 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직접 요리해주는 부분,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요리해주는 그 재미, 뿌듯함, 이 자기 만족감, 내가 요리했을 때의 어떤 이 맛에 대한 퀄리티를 느껴봤을 때의 이 자존감, 이런 부분들이 밀키트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밀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간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Q&A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밀키트 산업 많이 관심 여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